오늘 살펴볼 지역은 부산시 금정구입니다. 부산시 금정구 전체 아파트들의 최근 거래가를 모두 살펴보고 직거래를 제외한 최고가 대비 최소 36.9%에서 최대 46.6%까지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7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부산시 금정구의 현재까지 신고된 11월 매매 거래 건수를 살펴보면 83건으로 직전월인 10월 105건에 비해 약 21% 감소한 수치입니다. 향후 아파트 가격의 중요한 요인이 될 부산시 금정구 인구와 세대수 그리고 공급량을 간략하게 안내드리면 2023년 12월 현재 부산시 금정구 인구는 22만 1256명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며 영유아에서 50대까지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50대 이후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현재 세대수는 10만 6121세대이며 2027년까지 공급 물량은 2023년 227호, 2024년 68호입니다. 자, 그럼 부산시 금정구의 최고가 대비 최대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7곳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락률 7위, 부곡동 삼한골든뷰 에듀스테이션 주상복합. 2021년 6월 사용 승인된 총 5개 동 610세대, 최고층 37층 아파트의 33평 A타입으로 2021년 5월 최고가 8억 712만원에서 2023년 5월에 2억 9712만원 떨어진 최저가 5억 100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36.9%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12월 4일에 거래된 5억 8500만원입니다. 부곡동 삼한골든뷰 에듀스테이션 주상복합 33평 A타입 아파트에 2017년 평균 거래가는 5억 원 초반으로 2023년 5월 최저가 5억 1000만 원은 2017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1000만 원 정도 낮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5억 8500만 원은 2017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6500만 원 정도 높습니다. 2023년 12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5억 9천만 원에서 8억 5천만 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60에서 61%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부산대역까지 도보 약 1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6위, 부곡동 장전 서이스타일스. 2017년 7월 사용 승인된 총 3개동 324세대 최고층 28층 아파트의 30평형으로 2021년 11월 최고가 5억 8,900만 원에서 2022년 12월에 2억 2,400만 원 떨어진 최저가 3억 6,500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38.1%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11월 11일에 거래된 4억 7,900만 원입니다. 부곡동 장전서이 스타일스 30평형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2억 원 중후반으로 2022년 12월 최저가 3억 6,500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7,800만 원 정도 높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4억 7,900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1억 9천만 원 정도 높습니다. 2023년 12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5억 원에서 5억 9,500만 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63에서 64%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장전역까지 도보 약 4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5위, 구서동 구서 롯데캐슬골드 2단지. 2006년 2월 사용 승인된 총 29개동 1926세대 최고층 25층 아파트의 45평형으로 2021년 10월 최고가 8억 9,900만 원에서 2023년 11월에 3억 4,900만 원 떨어진 최저가 5억 5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38.9%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11월 4일에 거래된 최저가인 5억 5천만 원입니다. 구서동 구서 롯데캐슬골드 2단지 45평형 아파트에 2016년 평균 거래가는 4억 원 중반에서 5억 원 중반으로 2023년 11월 최저가이자 가장 최근 거래가인 5억 5천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1천만 원 정도 높습니다. 2023년 12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6억 8천만 원에서 9억 5천만 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58에서 61%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구서역까지 도보 약 8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4위,
구서동 구서 롯데캐슬골드 1단지 2006년 2월 사용 승인된 총 25개동 1728세대 최고층 26층 아파트의 41평형으로 2021년 5월 최고가 9억 3,500만원에서 2023년 7월에 3억 9,500만원 떨어진 최저가 5억 4천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2.3%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10월 7일에 거래된 7억 원입니다. 구서동 구서 롯데캐슬골드 1단지 41평형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3억 원 중반에서 5억 원 초반으로 2023년 7월 최저가 5억 4천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6천만 원 정도 높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7억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2억 2천만 원 정도 높습니다. 2023년 12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5억 5천만 원에서 9억 2천만 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55에서 57%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구서역까지 도보 약 4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3위 구서동 부영 벽산 1993년 5월 사용 승인된 총 2개동 220세대 최고층 19층 아파트의 28평형으로 2020년 11월 최고가 5억 원에서 2022년 3월에 2억 2,200만 원 떨어진 최저가에 2억 7,800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4.4%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2년 3월 7일에 거래된 최저가인 2억 7,800만 원입니다. 구서동 부영 벽산 28평형 아파트의 2015년 이후 평균 거래가는 1억 원 후반에서 2억 원 후반으로 2022년 3월 최저가이자 가장 최근 거래가인 2억 7,800만 원은 2015년 이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4천만 원 정도 높습니다. 2023년 12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2억 2천만 원에서 2억 3,500만 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78에서 80%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도시역까지 도보 약 3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2위 장전동 레미안 장전 2017년 9월 사용 승인된 총 12개동 1938세대 최고층 38층 아파트의 35평 A타입으로 2021년 6월 최고가 12억 2,500만 원에서 2023년 1월에 5억 4,500만 원 떨어진 최저가 6억 8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4.5%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11월 30일에 거래된 8억 4천만 원입니다. 장전동 레미안 장전 35평 A타입 아파트의 2017년에서 2018년 평균 거래가는 5억 원 후반에서 6억 원 중반으로 2023년 1월 최저가 6억 8천만 원은 2017년에서 2018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3천만 원 정도 높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8억 4천만 원은 2017년에서 2018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1억 9천만 원 정도 높습니다. 2023년 12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8억 2천만 원에서 11억 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50에서 51%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부산대역까지 도보 약 5분 거리입니다. 대망의 하락률 1위입니다. 장전동 벽산 블루밍 장전 디자인 시티 2012년 6월 사용 승인된 총 19개동 1539세대 최고층 25층 아파트의 34평 D타입으로 2021년 1월 최고가 8억 500만 원에서 2023년 11월에 3억 7,500만 원 떨어진 최저가 4억 3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6.6%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11월 22일에 거래된 5억 1,800만 원입니다. 장전동 벽산 블루밍 장전 디자인 시티 34평 D타입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3억 원 후반에서 4억 원 초반으로 2023년 11월 최저가 4억 3천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2천만 원 정도 높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5억 1,800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1억 1천만 원 정도 높습니다. 2023년 12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4억 5,800만 원에서 6억 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60에서 62%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부산대역까지 도보 약 11분 거리입니다. 이상 부산시 금정구의 직거래를 제외한
최고가 대비 최소 36.9%에서 최대 46.6%까지 큰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7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